이것을 좋은 편으로 세상 진리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비진리고 이게 예를 들면 나라에 충성함은 선한 사람, 나라에 뭐 충성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 이게 선한 거예요. 근데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는데 우리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죄인을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결국은 참 진리를 알아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안다,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면 빵을 주고 좀 직장이 없으면 직장도 도와주고 그러는 것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것이니까 세상 진리니까 진짜로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 도와주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해주는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구원시켜주는 거고 그 사람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진정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병 들었으면 병 났는데 도와주고 정말 물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밥이 없으면 밥도 도와주고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한한 여기만 도와주는 거, 여기에서 끝나는 거지. 그러면 여기 끝나면 인생이 끝나면 흙으로 돌아옵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말짱 도루묵이. 여기를 도와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 진짜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도와주는 것이고 이게 생명의 말씀을 전부 이렇게 해석을 해야 참 진리고 이게 생명가고 영생의 말씀이 되고 복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오는 거. 근데 베드로가 사단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은 뭐냐? 우리 세상의 일. 돈 버는 일. 예를 들면 육신에 나으면 병 낫는 건 병 나으면 좋죠. 그러나 병 나와도 다른 재발해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병이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병은 나았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육신적으로 병낫고 오는 건 크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병도 사실은 영적인 병. 응? 영적인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병을 들었다는 건 뭐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의 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는 것이 그게 진정한 우리 병을 낫게 해주는 것입니다.